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오늘은 이 누운 주름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집에 와서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. 아마 저희 집 환경이 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.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서요. 한번 분갈이 해주겠습니다. 정말 이 펄라이트가 많이 섞인 걸 보이니까 배수가 잘 돼야지 되나 봐요. 모든 식물은 배수가 잘 돼야 하죠. 근데 야생화, 우리나라 야생화 보면 보통 산기슭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. 산기슭, 계곡, 어귀 약간 습하면서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이렇게 계곡에 부니까 통풍이 잘 되고 산기슭 이런 데서 자란 야생화는 집에서 키우기가 힘들지 않을까? 잠깐 이렇게 생각되네요. 근데 또 이 야생화가 또 매력이 있어가지고 또 빠져들어요. 더 건드리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나머지 이 뿌리 부분은 물로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물에 씻어서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뿌리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없애주었어요. 흙을. 저는 이렇게 물에다가요. 이 흙을 거의 다 씻어줘요. 왜냐하면 이제 이 화원에서 사온 흙이 이렇게 약간 통기가 잘 안 되는 흙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미리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 흙을 좀 깔아놨고요. 여기 이렇게 처음처럼 해서 사온 야생화 흙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처럼 사온 야생화 흙이고요. 자꾸 집에서 달팽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계피가루를 좀 섞었어요. 계피가루가 이 향기가, 계피 향기가, 이런, 달팽이가 싫어해가지고, 달팽이, 벌레, 뭐, 이런 거에, 이렇게 계피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면 약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가득 심어줬고요. 여기 화분이 동그래가지고요. 이렇게 한번 꾹꾹. 뿌리 안 다치게 한번 동그란 부분을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눌러주겠습니다. 이게 다칠까봐 좀 걱정이 돼요.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너무 또 너무 위로 심어졌네요.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다 보여요.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계피향이 납니다. 이렇게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초보라서 자꾸 실수가 일어납니다. 몸살 안 하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. 이런 야생 식물들이 보통 우리나라 산에 그리고 계곡에 많이 이렇게 살잖아요. 네, 계곡은 이제 바람이 통하고 습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해가 내리쬐면은 또 양지 바르고 그런 걸 집에서 완벽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저희 집에 와서 잘 못 자라는 것 같아서 아이고 또 이렇게 심어놓고 같이 함께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. 흙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. 꾹꾹. 들어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누운 주름을 이렇게 귀여운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봤어요. 아우 제 마음에는 쏙 들고 너무너무 예쁘네요. 물을 듬뿍 주고 지켜보면서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